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여러분, 산책의 힘을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 음악가들은 산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괴테는 식사 후에 반드시 힐링과 여유를 위한 산책을 즐겼다고 하고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베토벤 역시 산책이 창의력의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산책을 할 때 들이마시는 공기와 내딛는 걸음은 뇌를 자극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기분마저 좋게 하는 산책. 산과 들이 아름답게 물드는 요즘이라면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목포로 떠나봅니다. 목포하면 남도 대표 음식 도시로서 맛집도 참 많이 있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의 수산물들이 총집합하는 항구 도시이자 관광 명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감 만족을 시켜주는 목포로 함께 가을 여행 떠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곳은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추억이 머무는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오늘은 이 맛과 멋의 도시죠, 목포를 구석구석 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목포의 맛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싱싱한 해산물들이 펄펄 뛰는 이 활어가 아마 제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싱싱한 해산물들 만나러 가보시죠.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위판장을 가득 채운 각종 수산물들. 요새는 갈치철을 맞아 새벽 5시부터 열리는 경매를 위해 반짝반짝 예쁜 갈치들이 가지런히 누워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갈치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제철 생선들이 끊이지 않고 위판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많지. 이 정도면 양은 다 갈치니까. 지금이 제일 맛있어. 원래 철이 제일 맛있는 철. 찬바람이 불면 나오기 시작하는 갈치. 가을철 가장 맛있는 생선. 갈치로 가득 찬 위판장이 떠들썩합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한 상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데 전체적으로 갈치는 많이 나왔는데 굵은 갈치가 없어가지고 굵은 갈치 시세가 좀 비쌌습니다. 병어는 쥐고 있는 시세인데 이제 대목살이라고 해가지고 대목이 다가오니까 30미, 20미 굵은 거 씨알 굵은 병어들이 시세가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저 갈치가요. 갈치가 좀 많이 났습니다.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가져가려는 상인들로 가득 찬 위판장. 하나 둘씩 경매가 끝나가고 경매를 끝낸 상인들이 생선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위판장에서 경매가 끝난 생선들은 한시라도 빨리 식탁에 오르기 위해 상인들의 마른 손놀림을 거쳐 목포뿐만 아니라 방방곡곡 전국으로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뿐만 아니라 공판장은 조기, 병어, 민어, 갈치, 새우 등 서남해안의 해산물들로 1년 내내 가득 차 있답니다.
조그마한 어선들로 가득한 이곳 목포 북항. 여기서는 또 어떤 수산물들을 만나게 될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사실 이런 배를 잘 안 타봐서 모르는데 이게 뭐 하는 배예요? 이 배들은요 전부 다 낙지 잡으러 나간 배입니다. 전체가. 예. 이 배가 전부 다요? 예. 저쪽에 아니, 큰 배들은 민어나 네. 고기 잡으러 댕긴 배고 이쪽 조그만 배들은 전부 다 낙지 잡으러 간 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낙지도 이렇게 또 맛을 살짝 보고 왔는데 예. 아니 목포 낙지 이렇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목포 낙지는요 다른 지역보듬 전부 다 이 갯벌에서 살기 때문에 맛이 틀려요. 다른 데 보듬. 항 바로 옆 목포수협 활어위판장에서는 목포, 신안, 무안, 해남 등 각지에서 모인 주인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지? 네, 지금 저는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와, 아마 지금 제 뒤로는요 이 싱싱한 낙지들의 경매가 한창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경매에 같이 참여해볼게요. 바로바로 이번 주인공인 낙지. 싱싱한 낙지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판장에서는 낙지뿐만 아니라 꽃게, 민어, 죽상어 등 다양한 수산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2개 16마리 잡는데 3마리 먹어불고 또 아버지 한 마리 드리려고 놔두고 14마리 갖고 왔어요. 14마리 뭐 한 1,000개 한 시간 정도 나가야 돼요. 먼 바다로. 가까운 데 낙지 아직 안 나와요. 뜨거워서. 잡는 방법은 어땠어요? 주나그로요. 다 똑같이 주나그로거든요. 작은 칠개를 미끼로 낚시하여 잡는 것을 주나기라고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 낙지 엄청 싱싱해요. 예, 예. 새벽에 나갈 때 있고, 1시, 2시에 더 가고, 4시, 5시. 이제 물때 따라 틀려요. 안 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요, 돈 벌어야죠. 우리 애기들 맛있는 거 사먹게 해야죠. 아니, 이 목포 낙지 자랑 좀 해주세요, 사장님. 목포 낙지는, 일단 뻘이 좋고, 네. 먹으면은 이 세발 낙지라고. 예, 부드럽고 맛있어요. 한번 잡숴봐요. 잠깐만. 자, 아니, 조금만 해갖고. 자. 아니, 다리 하나만 잘라. 다리만 잘라, 예. 자, 묵어보시면 아시지. 벌써 부드럽죠? 맛있어. 맛있지. 이거 얼마나 보이세요? 예. 싱싱한 수산물들 만나봤으니, 이제 수상 체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항구 도시인 만큼 바다가 가까워, 해양 레저 스포츠를 체험하는 것도 정말 쉬운데요. 만세! 네, 자, 천천히 나갑니다. 왼쪽, 오른쪽. 평소 접하기 어려운 카약도 목포에 오시면 가까이서 손쉽게 즐길 수 있답니다. 자랑거리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이렇게 좀 몇 가지만 꼽아서 자랑하신다면? 볼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 목포 특히 산낙지 유명하잖아요. 홍어도 그러고. 기가 막히죠? 예, 예. 정말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네. 예,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목포에 사시면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기억에 남는 노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목포는 항구다가 제일 기억에 남죠. 역시. 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네.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영산가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뚝딱 선운
그러세요. 이 노래만 연습하셨나? 아, 그랬나요? 우리 목포에 놀러 오시는 많은 분들도 계실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목포에 오시면 정말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먹을거리도 많고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좋은 구경하고 가세요. 좋은 구경하고 가세요. 네.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까지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멋과 맛의 도시 목포. 서남해안의 수산물들이 총집합하는 항구도시이자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는 목포로 모두 모두 놀러오세요. 이른 새벽 이 수산시장에서 은빛 갈치들이 정말 장관을 이뤘는데요. 신선한 수산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딜 가도 맛집인 것 같습니다. 또 카약 체험도 즐길 수 있는 항구도시 목포. 이 가을 낭만 여행지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북으로 떠나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 직종 1순위이자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분들하면 공무원을 꼽을 수 있죠. 전북에 가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공무원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재능과 끼로 똘똘 뭉친 공무원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에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밤샘 줄이 매주 늘어선다고 합니다. 한 해외 언론이 하버드대학 입학보다 어렵다고 보도한 한국의 공무원 시험 합격. 하버드대학 입학보다 어렵다고 보도한 하버드대학 입학보다 어렵다고.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돌쇠입니다. 당신뿐이고. 와, 놀자. 이래도 공무원이 하고 싶어? 저마다의 끼와 재능을 무기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공무원들. 오늘은 환한 미소와 넘치는 흥으로 똘똘 뭉친 특별한 공무원들과 함께합니다. 특별한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먼저 순창군입니다. 무슨 대회가 열렸나 보네. 최우수상. 다들 웃고 계시네. 환한 미소의 사진들이 먼저 반기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네. 여기 보니까 무슨 대회가 열렸나 봐요. 상들을 타셨네. 예, 우승 콘테스트 사진입니다. 지금 전시를 좀 하고 있는데. 공무원 하면은 뭔가 조금 딱딱하고, 예, 예. 그리고 좀 귀격화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그건, 예, 아닌가 봐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먼저 웃어야 국민이 웃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이번 우승 콘테스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시죠? 예, 예. 네, 먼저 웃어주세요. 공무원의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기획한 웃음 콘테스트. 올여름 장장 2개월간 순창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실시한 건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바로 이분, 대상의 영광을 아는 김유나 주무관. 김유나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신데.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좀 바뀐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친절함을 유지하고 미소를 가질 수 있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웃고 다가가야 이제 민원인분들도 유성을 잘 방문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입니다. 오셔서 욕하지 말아주세요. 욕하지 마세요! 이번 웃음 콘테스트 수상자 중에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Welcome back to this new video. So today in order to make Gochujang paste, you can see the different meju. So meju is one of the ingredients. Sunchang Gochujang Maeul. So this village. Oh,
Hi, my name is 동아 킴. Who are you? 리아 모로입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찍고 계시네요. 아, 네. 유튜브 비디오 찍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 프렌드. 예. 이거 찍어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찍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지금 네. 순천구 추정마을 옹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한테 한국을 소개하는. 네. 예, yeah, 대한민국. 예. Yeah. 프랑스에서 온 레아 모로 씨는 순창군 공무원이 된 지 이제 2개월째인데요. 4개 국어를 공부하며 순창군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ou can as well learn all the process of Korean sauce. 비빔밥, 떡볶이, 고추장 불고기.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도시가 있는데 네. 난 딱 순창에서 일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뭐예요? 저 생각에는 순창에서 사람과 아름다운 풍경 있어요. 그래서 순창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앞으로 일하시면서 공무원으로서 네. 앞으로 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한국에 너무 좋아요. 한국 문화가 한국 역사. 그래서 외국인한테 한국 문화 소개하고 싶어요. 순창에서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다. 네. 아니 이 정도면 네. 순창 홍보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순창 어려우세요. 극한 공무원을 만나는 일 여기서 끝일 리가 없죠. 자, 퇴근 끝났다. 야! 어제 아직 촬영 안 끝났고요. 시간 늦었으니까 차에 타실게요. 왜요? 일찍 끝났잖아요. 다음 차에 있습니다. 가시죠. 내가 더 힘들잖아. 집에 가고 싶은데. 임실군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요? 예, 저희 지금 아이돌 그룹 만나러 갑니다. 걸그룹? 아이돌 그룹 공무원이라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들인 것 같죠? 걸그룹이라더니. 아, 전 아이돌 그룹이라고. 퇴근하고 싶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아이돌 만난다고 해서 소개받고 왔는데 예. 걸그룹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여성 리포터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갓피차 같아요. 서로 실망했네요. 아니 근데 네. 이게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연기자들이신가요? 임실군 정책들을 저희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고요. 저희 이름은 방탄돌세단입니다. 방탄돌세단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룹까지 결성해 임실군 SNS 모델을 자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테마파크야 놀자. 테마파크야 놀자. 같이 한번 가실까요? 예. 저도요? 예. 예. 아니, 왔는데 뭐 같이 한번 하죠. 방탄돌세단 1일 멤버로 영입된 동아 씨.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쉽고 재밌게 정책 홍보를 하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등장부터 요란하죠.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맛있게 네. 축하 공연에 네, 이어 맛있는 간식으로 일단 혼을 쏙 빼놓습니다.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료원에서도 치매 안심센터가 이번에 생겼어요. 거기 가면 또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뭐 침침으로 끝내줘. 아주 뭐 우리 이렇게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재밌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쓰고 쓰고. 네. 어머니.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또 이렇게 나와서 특별 활동 하시면 수당이 따로 나오겠죠?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예, 그냥 시민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군수님한테 예? 예, 불만. 아 불만. 아 시원하게 하세요. 제가 불만 많은데. 형 불만 있었어? 저는 불만이 전혀 없는데. 소감 말인데. 간간히 좀 잘 챙겨주시고 하시면은 드디어 나온다. 네, 잘 챙겨주시면은 진급도 해주시고 여기도 우리 뭐 상이라도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임실군 방탄돌세단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걸그룹도 결성됐는데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만났다 걸그룹 만났다. 근데 이 또 걸그룹 하면은 팀명이 있을 텐데 팀명이 뭐예요?
팀명 EXIT입니다. EXIT? 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직장인들의 칼퇴를 염원해서 네. EXIT라고 지었습니다. 아, 칼퇴를 네. 원해서? 네. 그럼 지금 하지 말고 퇴근할까요? 네. 갈까요? 너무 좋아하신다. 네. 자, 그럼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좀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랑 같이 놀아주는 게 가장 큰 홍보죠. 저도 놀러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가시죠, 다 함께. 네, 가요. 가자! EXIT 역시 방탕돌세단과 함께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무원의 이미지를 심어주며 쉽고 재미있게 군의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람찬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SNS를 홍보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을 때 그런 보람이 느낍니다. 또 이렇게 또 좋아요의 매력은 또 이렇게 쉽게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임실엔 치즈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거 자축하는 축하 댄스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마무리는 저희 방산동체단하고 같이 해야죠. 예. 맞습니다. 테마크와 놀자. 여운을 남기는 공연으로 오늘 임무 완수. 놀자. 자,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알리는 공무원들 진짜 최고입니다. 화이팅! 환한 웃음과 넘치는 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특별한 공무원들. 여러분이 그려가는 공무원의 새로운 얼굴이 누군가의 새로운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지역 이색 공무원 파이팅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방탄돌세단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순창군 웃음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분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셨는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민원 창구에서 다가와 주신다면 마음 편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춘천으로 떠나봅니다. 춘천시 북신면 북이리는 24가구가 선보인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마을에서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 북이리의 음악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작은 산촌마을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다 함께 즐기는 마을 잔치. 감사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이 가을꽃처럼 만개하는 곳. 북이리의 특별한 하루를 소개합니다. 꼬부랑 고갯길을 넘어가면 만날 수 있는 소양호 안쪽 마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아담한 이곳은 춘천시 북산면 북일입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 중 한 곳에서 아침부터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어떤 공연인가요? 아, 오늘은요. 북일이를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즐거운 한마당으로 함께 해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명 물안골 진송산방 작은 음악회. 직접 현수막까지 걸면서 준비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번 공연을 기획한 박광석 씨입니다. 저희 마을의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 여러분 또 가끔은 그 지인들을 모셔놓고 음악회를 하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해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못하다가 오늘 이 음악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사람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아내 송순희 씨. 공연단과 함께 다과상을 차리며 마을 주민들을 초대할 준비를 합니다. 아, 예쁘게 그래도 들어오시는 분 먼 길 오셨는데 예쁘게 맞이하고 싶어서요. 준비했습니다. 뭐 마술을 하시려는 거 아니죠? 요 테이블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 테이블은 아마 방명록 쓰게 될 거고요. 또 오신 분들 작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재미도 추구하기 위해서 경품권 같이 추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와, 경품도 있어요? 유흥상, 장수상, 판타지상까지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푸짐한 선물 역시 박광석 씨가 주민들을 위해 손수 마련한 거라고 합니다. 북이리는 현재 아름다운 벚꽃길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곳은 수물의 아픔을 품고 있는 마을입니다. 추억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았고 학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소양 댐을 막는 바람에 조금 이제 줄어들어갖고 그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제 북일이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죠. 1973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사력댐인 소양강댐이 준공되며 이곳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호수가 생겼고 덕분에 북일이는 한때 배가 없으면 오갈 수 없었던 육지의 섬이 됐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현재 24가구가 거주 중인 북일이 물안마을. 토끼야 밥 먹자. 박광석 씨는 아내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 8년 전 귀촌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진송산방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새 보금자리. 산방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가 가끔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즉 산 속에 방이 있다, 집이 있다, 거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진송이라는 제가 그 글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되게 진실하고 소나무 송자인데 늘 푸르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건축을 하면서 이 터에다 이름을 진송산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주민들도 많지 않은 긴 하지만 같은 지방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재밌게 지내고 이런 게 좋고 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네 이렇게 주변을 보면 항상 푸른 게 눈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진송산방은 박광석 씨가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군 시절 직접 쓴 시와 젊어서부터 찍어온 수준급 사진 작품들. 그의 인생의 결실들입니다. 이 사진은 그 전국 물사진 공모전 한 12년 전 9회 때인데 그 물사진 공모전에서 제가 전국 대상 입상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한 또 하나의 동반자, 바로 색소폰입니다. 음악을 사랑해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해왔다는 박광석 씨. 연습을 하려고 음악실까지 갖춰놨는데 실제로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색소폰 악기하고 접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제가 음악을 하고 색소폰을 부는 건 본 적도 없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이제 선보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거 치고는 이렇게 더 좋게 마무리하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또 없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는 거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는 건데. 또 이웃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음악도 선사하고 내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길렀던 이런 재능 뭐 그런 거를 한번 또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음악회 같은데. 주민들이 도착하기 전 옷을 갈아입고 리허설을 해보는 박광석 씨. 그동안 공연은 많이 해왔지만 북일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일까요? 새삼스럽게 긴장이 됩니다. 함께 공연하기로 한 해피패밀리 출연자들도 리허설을 이어갑니다. 몇 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함께 음악 활동을 하게 된 박광석 씨를 위해 기꺼이 무료 공연을 하러 달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아요. 장소도 너무 좋고 아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무대에선 음악을 차리고 식탁에선 음식을 차리고 잔치가 별거 있나요? 이런 게 마을 잔치죠. 어머 예뻐라. 센스 대박. 우선 어르신들이 같이 하는 장면이고 또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를 접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세련되면서 정서적으로 시골미를 잃지 않도록 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공연 시간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 둘 찾아오시는데요. 두 분 다 힘드시잖아.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오시네요. 도시에서 출가한 자녀들도 찾아오고 간만에 주민들도 한자리에 다 모이고 조용하던 북일이가 한바탕 떠들썩해졌습니다. 우리 또 가을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여유로움 그리고 내 음악을 통해서 이런 산골의 작은 음악회를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학리 기타리스트 김병성 씨의 감성 포크송. 아, 저 친구 노래 잘하네. 흔치 않은 아코디언 공연까지. 와, 진짜 다채롭네요. 요 집 주인 선생님이신 박광석 선생님께서 자작시를 이렇게 훌륭하게 쓰셨더라고요. 지나온 세월. 박광석. 해지는 산마루 노을지며 오늘도 또 이렇게 지나가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박광석 씨의 색소폰 공연. 올 한 해도 열심히 일궈 맞이한 이 가을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픈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 벌써 팬클럽까지 생긴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댄스 타임.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자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다들 일어나세요. 이럴 때 엉덩이도 흔들고 해줘야 운동도 되는 거랍니다. 유후! 들썩들썩 신나는 음악회가 끝나고 대망의 경품 추첨 시간. 136번. 오늘 운이 좋으시네. 축하해요. 우리 총무님도 명당상 당첨. 30만원 제발 좀 어떻게. 그렇다면 과연 자, 오늘 1등은 나왔어. 바로 판타지상 축하합니다. 좋은 음악 다 듣고 상품까지 1등을 타시니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아주 정말 행복합니다. 아주. 아, 광성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너네 식구끼리 하고 다 주고 난 주지도 않고. 어? 네 어쩌고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 진짜. 엄청 즐거웠어요. 10년 전 봐줬어. 이제 힐링했어, 힐링.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너무 걱정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가지고 거기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완전 최고입니다. 벌써 제 2회가 기대됩니다. 되게 마을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많이 저는 좀 자랑스럽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 또 우리 그 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또 출연진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년에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은퇴 후 아내 고향으로 귀촌해 따뜻하게 꾸려나가는 삼촌 라이프. 앞으로도 행복과 음악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북일이의 삶 기대할게요. 물안개가 아름답다고 해 물안꼴이라 불린 북일이. 주민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음악을 즐기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음악회를 마련한 박광석 씨, 앞으로도 이웃분들과 행복한 삶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의 첫 주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가을이 다 갈 것만 같아 속상하시다면 가을의 색을 만날 수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의 은행나무길을 추천해드립니다. 45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노란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나무길 축제는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억의 한 장면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